이득이거든요 지금. 자, 오늘의 운빨겜 그날이 또 찾아왔습니다. 저 오늘만큼은 굉장히 비장합니다.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본 결과 결국 하드모드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조건이 11렙 영웅들이 있어야 해요. 그 중에서 뭐 제일 무난한 게 사실 깨구리 왕자 신다이언 11렙이 있으면은 뭐 수월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근데 나는 저번에 배트맨 맛을 한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트맨도 조금 11렙 만들어보고 싶은데. 하지만 11레벨을 찍기 위해서는 신화석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가죠. 자 다음 레벨 찍으려면 70개 80개 자 6레벨에서 11레벨이 되려면은 신화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이거. 신화석 940개요? 940개면 얼만데. 와 10만원으로도 신화석 200개를 못 사? 대충 계산해봐도 한 40만원 이상 들겠는데요. 아니 어떻게 40만원을 현질을 해요. 와 그래서 제가 노릴 거는 이것뿐입니다. 돌아온 휴지의 도박 뽑기 쇼. 자 10배 모집으로 신화 한 개만 떠주면 신화가 무려 300개 한 15만원 버는 겁니다. 그러면 눈앞에서 놓친 신화가 한 5마리는 됐던 것 같은데요. 오늘만큼은 다르다. 다시 나 만개 충전해서 돌아왔다고.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이게 효율이 굉장히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모집 하는 게 맞아요. 하지만 핵과금러가 아닌 이상 11레벨 찍으려고는 이렇게 한 방 노릴 수밖에 없어. 300개 가보자. 랄라 랄라랄라라 랄라랄라. 오케이 무료 모집 폐기득이고 한 번 더 가. 다이아 들어와주고 고로지 200개 다이아 200개 한 번 더 가. 아 근데 신화석 10개 폐기득 인정. 지금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신화석이야. 신화석 조금 많이 먹어야 돼. 가봐. 하하 무료 뽑기 너무 오마이 맛있어요. 어? 아 배트맨 얘한테 지금 날라갈 신화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. 절대 못 막지. 아 또 맛있는 것만 골라 다 빼가네 저 우주선 녀석. 야 오늘은 좀 무료 뽑기 잘 뜬다 생각보다. 저번에 너무 안 떠가지고 확진했었거든 계속. 그렇지 다섯 마리 한 꺼에 딱 채워주면서 깔끔한 마무리. 랄라라라라 랄라라라. 오케이 한 번 더. 오늘 흐름 좋다. 아 근데 신화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주네. 아 한 마리 까비 이득이거든요 지금. 이거야 이게 도박의 맛이지. 내가 말했죠 저번에 너무 안 떠가지고 이번에 한번 뜰 때 됐었다니까. 나 진짜 아 이 맛에 10배 못 끊지 못 끊어. 와 근데 아직까지 초반이라는 게 레전드야. 와 어, 한 번 더? 아 너무 욕심이었고 푸근하다. 일단 310개 확보해요. 이제 게임 열심히 하면서 패스 갖고 또 차근차근 모으면 돼요. 아 그래 이게 도박의 맛이. 그동안 서러웠던 세월 다 놓쳤고 거기에 한 번 더 신어서 너무 좋아요. 야 11레벨이 가까워지고 있어 이거. 아 도박 후근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. 아이 이제는 뭐 하나도 안 떠도 괜찮습니다. 이미 핵이득 본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감상해보자고요 우리.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신화 한 개만 더 안 되겠니? 거기다 지금 골드 아주 야무지게 들어오고 있죠? 다이아도 많이 수급되고 있습니다. 야 저번에 내가 그러면 운이 너무 안 좋았던 거네. 오 신화 이거 보일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철렁철렁 한다니까? 랄라랄라나 아냐 냐냐 나 어? 아! 맘마맘마마 우와 와 다이아 400개 꿀이득.
어, 아, 신화서 20개. 아쉽다. 손님이 뭔가 조금 올랐나? 아니면 내가 오늘이 운빨이 좀. Nope. 어. 신화가 순간적으로 볼 때마다 그 찾아오는 잠깐의 정적. 그 느끼셨나요, 여러분? 오케이. 다이아는 언제나 이득이고. 룰루랄라라. 랄랄라라. 야, 이거 과연 한꺼번에 이제 다 까고 나가서 봤을 때 얼마나 획득을 했을까요, 재화들. 기대가 된다니까. 아, 야, 한 마리 정도 넣어줄 수 있잖아, 배트맨. 너 자꾸 이럴 거야. 나 너무 너 좋아하는데. 아, 근데 안 떠도 이렇게 오늘 흐뭇하죠? 아, 이미 너무 푸근한 상태라 그런가? 어, 어! 아! 오, 야, 뭔가 순간적으로 어,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살짝 들었었어. 어. 아, 배트맨 배틀 쳤다. 오케이, 그래도 신화석 10개! 꼬리득. 와, 자, 신화석 요번에 많이 먹었는데요. 저번에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은데? 한 10개 먹었나? 됐다, 됐다, 됐다. 과연 총 합. 감상해보겠습니다. 몇 개 떴을까요? 자. 와! 신화석상 300개 이걸 보네. 레전드다, 진짜. 아, 미쳤어요. 흔적 170마리. 산적도 지금 12레벨을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. 와, 와, 74,000 골드에다가 2300 다이아. 신화석 30개. 굿, 굿, 굿. 야, 이거 막 한참 들어가네. 와, 이거 신화석 450개. 미쳤다. 아, 여러분들 이거 깨구리 왕자를 찍을까요? 배트맨을 찍을까요? 나는 솔직히 낭만으로는 배트맨 찍고 싶거든요, 12레벨. 아, 근데 무난한 거는 이거 깨구리 왕자라고 하니까 고민이 좀 되네요. 자, 그러면 하드모드 한번 공방으로 뛰어볼까요? 제가 하드모드 안 한 지 조금 돼가지고 감각을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. 자, 일단 던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해본 결과 이거 무조건 개인이 있어야 좀 빠르게 깰 수 있거든요. 아니면 킹다이안이 나오거나 확정적으로. 그러면은 뭐 무난해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아, 위험했다. 자, 여기서 한번 영웅 도박 해주고요. 한번 더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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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 로봇도 12레벨 찍으면은 상당히 소활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잠깐만, 조금 위험하다. 이거 전설 뽑기 한번만 해봐야겠다. 이거 템포 올려야겠는데? 야, 이거 못 깨면 말 안 된다. 아, 이거 계속. 아이고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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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오케이. 이게 전설이 떠주네. 이러면 할만하지. 야옹. 굿. 나쁘지 않다 이건. 자 바로 야옹이 업글 해주고요. 아이온양 렛츠고. 전설 도박 한 번 더. 아 배트맨 호랑이 나올까? 자 20라운드가 또 고비거든요. 20라운드가 되기 전에 또 대비를 해놔야 돼요. 이거 하드는 매 라운드마다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도박. 아 야 이거 고양이 카페 각이다.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. 아 배트맨 만들고 싶은데 일단 최대한 야옹이를 좀 버텨볼게요. 자 이제 슬슬 템포를 살짝씩 올려가면서 보스를 대비를 합니다. 다음 웨이브 때 한번 달릴게요. 자 저거 잡고 일단 달려. 잠깐만. 나무가 나오면 일단 모노폴리 나오고요. 깨구리 한번 노려봐야 되나? 다행히 20라운드는 무난하게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넘어갈 수 있겠지? 저기 친구야 근데 템포 좀 올려주겠니 이제? 킹다이안 이거 저주 풀어야 돼. 풀려주세요. 3, 2, 1 출발 진화. 아, 이거 양꾼을 업그레이드 하는 수밖에 없겠어. 오케이 이러면은 저기로 가자. 란슬롯으로 선회. 아 근데 이거 던전을 못 깰 것 같은데. 어차피 야옹이 좀 보내놓을까? 던전 좀 미리 좀 깨놓을게요. 지금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. 아 던전 못 깨면 어차피 막힙니다 이거. 이제 템포 살살 또 올릴게요. 오케이 란슬롯 맞고요. 모노폴리맨. 자 개태수 좀 줄인 다음에 바로 들여보낼게요 얘네들. 너 들어가 란슬롯. 아 확실히 하드는 근데 돈이 잘 안 보인다. 제발 제발. 나이스 나이스.
문제는 근데 이거 던전을 못 깨요. 뭐지? 뭐 해야 되더라? 나무 찾아라. 나무를 찾아라. 나무를 찾아라. 나무를 찾아라. 나무를 찾아라. 나무 좀 주세요. 자, 정신 나가겠다. 자, 어떻게 어쩔 수 없다. 간봐. 아, 던전 때문에 어쨌든 막히겠네. 어쩔 수 없이. 40라운드까지는 가능하겠는데? 이게 하드는 웨이브를 높게 가려면 좀 아다리가 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. 아, 던전을 못 깨요. 던전을 못 깬다. 이래서 베인이 나와야 던전을 깰 수가 있다니까. 아, 저는 그래도, 기어도 내가 높네.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. 와, 이거 최고 난이도 뚫려면 진짜 11레벨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깨구리 왕자를 가든 배트맨을 가든 둘 중 하나는 11레벨 한번 노려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또 꿀팁들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휴지가 80라운드 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릴게요. 휴바.